그래서 또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서 막 이번 주에 막 떠들었죠. 지상 정토 그랜드 오픈 막 해가지고 접속하라 막 이런 광고를 막 만들어서 뿌리고 그랬습니다. 빨리 접속하시. 그래서 게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제가 광고하고 있고, 제 이런 주장 덕분에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이 막 RPG 게임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건 뭐냐 막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뭐 저도 게임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거고, 요즘 게임 같은 게 나와서 얼마나 이제 편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걸 설명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또 활용을 해야죠. 이 시대의 문화를 잘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 어린 친구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토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지상 정토라는 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이런 거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감을 얼마나 잡느냐거든요. 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머리에서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 이 느낌 하면 이제 아시는 거고. 복공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아무리 봐도 얘랑 나랑은 둘인데 뭔 소릴까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을 이용해서라도 아, 이 느낌 하면 이해하시면 VR 같은 거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게 VR, 지금 끼고 있는 에고라는 VR을 끼고 우리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게 눈앞에 이게 보여도 이게 내 마음에는 있지만 이게 내가 보는 거지 다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잖아. 이제 이 정도라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해만 갖고는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체험이 적절한 선장의 체험과 즉 명상과 이 이해가 만나면요. 여러분 마음의 법궤가 바뀌어요. 남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아, 이런 거구나. 아, 하는 게 하루에 아가 몇 번씩 와야 돼요. 저는 막 아의 홍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30년을 아, 해도 이 지경인데 아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면 이거 어떡하자는 겁니까? 저처럼 매일 아가 와도 이 모양이라고요. 게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해서 하고 있는데 걱정돼서도 제가 하루에 막몇 번씩 그런 실감나는 체험들, 이해들이 오길 바래서 5주간 게임 매뉴얼 북을 제가 내드릴 거예요. 곧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달 안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직 좀 약간 저기 좀 지체될 수도 있어요. 다음 달 초나 이달 말입니다. 카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그게 그걸 읽으시면요. 그 책은 기존 책하고 다르게 육바라밀에 대해서 제가 실전팁만 드린 거를 묶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유튜브 강의에서. 읽으시면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는 데 대한 감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듬고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거의 실전 매뉴얼이죠. 근데 이제 그 책 뒤에 부록으로 한장 넣을 거예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그제 올렸던 것 같은데. 지상 정토 게임, MMORPG. 저도 뭐 애매모호한 RPG라는 건가 막 이제 뭔 말인가 했더니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자기 캐릭터 키워가는 게임인데 MMORPG 게임이라고 가정하고 지상 정토 게임이 어떻게 즐길 거냐 좀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좀 거기 그날 마침 저희 스태프들 중에 게임 좀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게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제가 하는 겁니다. MMORPG도 자꾸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길래 아, 용어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용어는 감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전문 게이머들에게. 그래서 첫째, 참나에 접속해야 게임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씩 실감나게 이해만 되시면 여러분 지금 바로 게임 접속 가능해요. 참나랑 접속이 돼야 게임이 시작됩니다. 접속을 하셔야죠. 학당에 오시면 접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학당에 오셔서 접속 이제 가능하고 아이디 나오고 이제 접속됐습니다가 신사예요. 접속할 줄 안다가 신사예요. 혼자서 접속할 수 있다, 신사.
서툴긴 하지만 접속은 해봤다가 이제 신사입니다. 접속하시 학장에 와서 참나 체험한 게 접속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매뉴얼을 딱한 장으로 줄인 게 홍범 14조 아닙니까? 그 접속해서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시라고 매뉴얼 주고, 접속 가능하면 그거 숙지하면은 신사 자격증 드려요. 신사에 도전하셔야 돼요. 일단 게임에 접속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게임 공간은 어디서 게임합니까? 지금 딱 정신 차리시고 보시면 여기가 게임 공간입니다. 다른 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 마음이 게임의 공간이죠. 지금 여기 여러분 마음에서 참나 접속만 되면 이제 게임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상 정토 게임이 시작돼요. 내 마음이 공부해야 할그 공간이에요. 내 마음의 법계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또 현상계를 정토로 볼수 있으면 여러분, 게임 안에서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육바라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공, 저희 학당에 오시면 법공까지 좀 나가셔야 게임이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공만 알아서는요, 참나 접속만 했지, 접속만 했는데 있죠? 게임 접속했는데 막잘못 움직이는 상태. 뭐 어떻게, 손발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데 접속을 하고, 이 지금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대로 게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상 정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어서 보시면 여기가 지상청토죠. 달라 보인다고요. 깨어서 보는 안목으로 현상계를 보면서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보면 여러분 이제 VR 끼고 보는 것처럼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실감난 느낌이 나셔야 돼요. 막 어려운 법공의 이해라기보다 깨어서 보니까 좀 달라 보인다 정도는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달라 보이면서 좀더 이해해 보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참나 상태로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다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나니까 사물도 나랑 다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냥 이 펜은 펜이었는데, 나 밖에. 깨어서 보니까 참나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다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아공 정도만 깨달은 도인들, 이런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죠. 현상계에서 플레이가. 그러니까 자꾸 뭐 해요? 아라한들이? 자꾸 숲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죠. 자꾸. 내면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자유로운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법공을 알아야 현상계에서 좀 자유로움. 그래야 정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정토를 추구하지 않죠. 열반만 추구하죠. 대승이라야 정토를 추구합니다. 왜? 대승의 안목으로 깨어서 보면 현상계가 그대로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아니란 말만 하지 마. 이런 설법도 하지 않나요, 요즘? 학당에서? 정토가 아니란 말만 하지 마, 이거. 깨워서 지금 보시면서 정토가 아니란 말 하지 말고 보세요. 맛이 달라지죠? 여러분 지금 게임에 접속된 거예요. 어떠세요? 쉽죠? 이게 오픈됐다니까요. 그랜드 오픈. 그동안 많은 성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여러 막 클로즈 베타 테스트, 오픈 베타 테스트, 클로즈면 몇명 찍어서 게임 해보라고 권해주는 거고요. 오픈은 아무나 와서 해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다가 드디어 인류 역사를 볼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전됐기 때문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옛날 성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을 즐겨주지 않으면 이 땅에 다녀간 그 많은 성현들, 보살들, 철인들이 그 헛수고한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깨어서 이 게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딱그 게임 제자들한테 나는 접속해 있다. 천국, 지상 천국에 살고 있다. 너네도 지상 천국에 빨리 접속해라.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접속을 못 해요. 참나를 못 만나니까 접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 죽은 뒤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에루살렘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강림할 거다. 그때 강림하면 다시 나를 만날 거다. 니네가 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에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되면 내가 거기 리더기 때문에 그 게임에 이 아주 최종 마스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랑 접속 가능하다는. 접속되면 뭐 해요? 아이템도 주고 매뉴얼도 가르쳐 주고 다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필드로 와라 이겁니다. 내 왕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접속하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나랑 만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전 세계로 가서 땅끝까지 전도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고 다녀라. 땅끝까지 다 제자 삼아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왜? 지상천국에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살아서 접속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레벨업 해가면서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아주 대단한 그 게이머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육신은 로마 시민인데 영혼은요, 그 영적인 내 캐릭터는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난 천국에 접속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아주 큰 영혼맨을 만나서 로마까지 게임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접속을 잘 못해요. 게임은 퍼지는데 지금 인류가 기독교 지금 딱 과거는 차치하자고요. 과거는 집착하지 말자. 지금 교회에서 지금 천국 접속자 몇 명이나 될까요? 큰 교회 볼 때마다 저는 늘 궁금해요. 저기서 접속 몇 명 하고 있을까? 막 끊기는 접속 말고 좀 안정적인 접속은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려면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역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끊기지 않는 접속이죠. 요 정도가 천국에서 영주권 나온 정도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린 오늘 아미타 정토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얘기랑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육바라밀로 탐진치의 삼독, 원래 롤플레잉 게임 하면 막 괴물 잡으러 다니죠. 몬스터 잡으러 다니는데 삼독 잡으러 다니세요. 여러분의 삼독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잡고 육바라밀로 잡으면 자리 이타 중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경험치가 올라가서 일정 이상 경험치 쌓이면 레벨업 됩니다. 여기서 게임 중독에서 막 겨우 빠져나왔는데 제가 다시 게임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러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과하게 하면 레벨업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잘 때 누군가 접속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잠이 오시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접속하셔야죠. 깨워서 주무셔야죠. 비접속자를 그 다음에 자리의 경험치고 이타의 경험치, 남을 도와주는 경험치를 획득해야 돼요. 그거는 비접속자를 접속시키고 기존 접속자들을 레벨업 시키는 걸 도와주면요, 여러분이 이타의 경험치가 떨어져서 역시 일정 이상 쌓이면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게임 머니는 공덕 포인트예요. 공덕 많이 지으셔서 포인트 두둑하게 챙기시고요. 마지막 요 얘기는 지금 그 카페나 이런 데는 안 올린 것 같아요. 이제 책에만 넣어놨어요. 지상정토 게임을 통해서 사후의 극락정토에서 살아갈 자신의 영적 캐릭터,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신입니다. 보신. 과보의 몸. 자, 법신은 여러분이 키울 수가 없어요. 법신은 참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시공 안에 있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몸은 보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이 다 사실은 보신이에요. 근데 이 몸은, 물질적인 몸은 화신이라고 해서 화신이나 응아릉자, 응신이라고 해서 따로 불러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진 않지만 여러분의 카르마의 열매, 과보라는 게 열매거든요. 열매로, 공부의 열매로 얻은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미 몸이고요. 에너지체, 저희가 말하는 마음과 보통 에너지체를, 몸 중에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그 마음을 혼이라고 하고 에너지체를 백이라고 하니까 혼, 백이 사실은 보신이고 여러분 영은 법신이고 여러분의 육신은 화신, 응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여러분 응신이건 화신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카르마의 작용 아닌가요? 카르마의, 업보의, 이거 크게 보면 다 보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은 보신이란 말보다 색신이라고 해요. 형색이 있는 몸.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모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모양 있는 몸이라고 해서 색신 그러고 이 보신은 청정색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더러운 색신이라고 합니다. 오염된 색신. 더럽다 하면 좀 오염된 색신.
이해되세요? 청정색 신과 오염된 색신. 색신의 두 모습이에요. 법신과 색신만 이렇게 구별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해서 키워가셔야 할, 지금 천국에 접속하셨다. 천국에 접속하셨다. 예수님도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해져 버리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너 마음이 불국토야. 이럴 때 얘기하는 건 다 보신입니다. 포인트가 보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게임을 통해서 키워야 할 영적 캐릭터는 여러분의 보신. 이건 영원한 거예요. 육신은요. 한계가 있고 죽죠. 육신이 여기서 죽어도 보신은 영원해요. 이건 여러분이 그동안 쌓은 과보로 얻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게임으로 치면 이게 사이버 게임과 영적 게임은 다릅니다. 사이버 게임은요. 여러분 아무리 캐릭터를 키워도 여러분 갈 때 못 가져가요. 이 영적 캐릭터는 이 영적인 게임은요. 키워놓은 만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후에도 여러분을 대표할 몸이 됩니다. 여기서 극락세계에서 적응해서 영주권 따고 극락세계에 몸을 키워놓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극락으로 가지 일단. 여기서 열심히 분노를 키워놓으면요. 뭐 지옥을 가든가 수라계를 가든가 하겠죠. 열심히 극락의 마음을 키워놓으면요. 예. 그러니까 칠도윤회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극락으로 간다는 죽이죠. 사후까지 생각해 보시면 이 게임을 권합니다. 다른 게임으로 아무리 패인데도 그거 못 가져가요. 이렇게 키워진 영적 캐릭터는 윤회를 통해 영원히 진화한다. 극락에 계속 계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극락은 오해하지 마세요. 아미타경에서 말한 극락 정토라 약간 다른 의미로 쓰는 게 여기는 이제 한번 가면 영원히 지구 안 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성불한다 하는 그런 식의 최고 좋은 환경, 편한 곳 이렇게 보통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량수경도 다 분석해 보면 조건을 답니다. 여기서 여기 일단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인정해 주되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윤회가 가능하다라고 해놨어요. 단서를 걸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본이라고 봅니다. 요건 방편이고 극락에 가서 영원히 부처된다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극락 정토를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윤회라도 어때요? 이 보시는 이 영적인 몸, 정토의 몸은 지상 정토의 게임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윤회를 해도 육도 윤회를 하고 다녀도 우린 극락에 계속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 옳은데 극락에 가서 다시는 윤회 안 해야지 그럼 어디서 경험치를 쌓으실 건데요. 극락에서 엄청난 경험치를 준다. 이건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요. 수많은 탐진치 시련 속에서 단련되게 돼 있어. 그게 유마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유마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라한들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보살되려면 사막도부터 다시 와. 다시 경험하고 와. 숲에 그렇게 맑게 살면서 숲에 앉아있어서는 보살이 될 수 없어. 진흙탕 속에서만 연꽃이 피는 거야. 이런 식 얘기. 그럼 이게 이런 정토 사상이 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이죠. 한없이 편하기만 한 정토. 행복하기만 한 정토. 이름부터 극락. 락이 끝내주는 정토. 여기 가서 안 오고 싶다. 그런 사심으로 보살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편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우리가 접속하면 왜 극락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바로 곧장 평안이 오거든요. 거긴 지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정토를 찾아야지 방편으로 정토에 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지상 정토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게 훨씬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방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편은 뭐 게임으로 설명하는 게 방편이라면 방편이지 저는 아주 팩트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아미타 극락 정토 신앙은요. 많이 뻥튀기가 돼 있어요. 즉 천국에 극락 가서도 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통치권자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영생의 몸을 얻는다고 해놨어요. 심지어 극락 아미타불은 몰라도 아 극락 죽이겠는데만 해도 극락한대요.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극락에 무량수경 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웬만하면 공부해라 라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지금 이런 방편을 그렇게 멋지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지상 정토 지상 천국 게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그 게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원치 않아도 극락에 간다는 말은요. 사실 원치 않아서 극락에 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 극락만 원하고 아미타불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미타불을 몰라도 극락을 원하기만 하면 가요. 근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한 500세 동안 아미타불을 보지도 못해요. 극락의 변두리에서 살아야 돼요. 이번에 영화 알리타에 나온 막 그런 데서 그 아주 험한 동네에서 아미타불 보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지금 여기랑 뭐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참나에 접속하세요. 참나에 접속하면 아미타불을 본 겁니다. 부처님을 본 거예요. 참나를 만났으니까. 성령에 접속했으면 예수님 보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미타불을 못 본 채 500세 있는다는 거는요. 그냥 공부, 사실 게임에 접속도 못하고 그냥 500세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정토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누구든지 정토에 너는 접속에 있는 거다. 정토에 이미 들어간 거다라는 사상을 무량수경은 막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원하건 오지 않건 이미 게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임은. 여기서 레벨업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빨리 접속해서 레벨업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접속하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극락정토에 가신 겁니다. 이 무량수경 보면 이런 데 보면 이제 죽입니다. 게임에 딱 접속하시면요. 극락 왕생이 되면 어떻게. 근데 문제는 그 경전들은 죽은 뒤에 왕생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살아서 이미 왕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뒤에 왕생을 가지고 유추해 보자고요. 죽은 뒤에 왕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이 나와서 마중 나와요. 데려가줘요. 그래서 딱 거기 이제. 근데 여러분 공부 수준이 높아야 직접 마중 나오지, 안 그러면 여러분 마중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억지로든 극락은 가요. 연꽃에서 태어나요. 일단 의식주에서 주가 해결돼요. 여러분 공부방이 연꽃에, 연꽃에 머무시면서 연꽃에 여러분 이름도 다 새겨져요. 여기서 아미타불 할 때 이미 그 연꽃에 내 이름 새겨진다 이런 이론까지 있어요. 아미타 한 번 할 때 이미 왕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들은 아미타 한 번 할 때 이미 왕생했다. 여기가 이미 극락이다 이런 사상까지 있어요. 근데 이 경전에 그런 게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뒤에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바로 접속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토정의 고수들이 그런 이제 신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경전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바로 거기 돌아가신 뒤에 연꽃에 이제 공부 잘하신 분, 여기서 견성하신 분들은 참나를 만난 분들은 거기 돌아가셔서 바로 연꽃에 딱 제대로 태어나서 연꽃 제대로 열리고 바로 아미타불을 만나고 바로 견성시켜줘요. 바로 참나에 대해서 아주 의심 없이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그 다음 여러분이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게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게 에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경전이에요. 의식주가 다 해결돼요. 옷은요, 여러분이 옷이 필요하다면 옷이 착 감겨요. 옷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뭐 스타일 감각이 너무 떨어진 분들은 뭐가 어떻게 구릴지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이쁜 옷이 착 감겨요. 그리고 이제 재봉, 그런데 아미타불이 이런 말이에요. 재봉질을 해야 된다거나 세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극락정토 안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토는 세탁이나 바느질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옷이 딱 감겨요. 그 다음에 배고프시면 음식이 나타나요. 딱 그릇까지. 근데 설거지 필요 없어요. 먹고 나면 사라져요. 죽이죠. 의식주 해결되는 곳. 얼마나 공부할 때 의식주에 대해 절박했으면 이 정토에 48가지 원에 막 음식이 해결된다. 그 안에 이제 옷이 해결된다는 얘기는 48가지 서원 중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극락정토 묘사 때 다 나와. 이제 의식주 문제가 다 나와. 막 산천은 다 막 보석 깔려 있고 새들 막 날아다니면서요. 새들도 여러분을 공부에 압박을 주는 곳이라 그곳은 그냥 안 지나가요. 팔정도를 노래하면서 날아가요. 공부해라, 암기해라, 이거 외워라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죽이죠. 그런 곳이 극락이에요. 기독교 천국은 막 흰옷 입고 찬양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이쪽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쪽. 성불할 때까지. 근데 천국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성불해야 된다는 완덕의 경지, 기독교적으로는. 거기가 성불의 경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계속 영적 진화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게 사후에 가는 곳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된다. 기독교도 그렇고 정토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에서 좋은 점은요, 땅끝까지 지금 전도해서 접속시켜라. 이런 사상이 있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라. 이런 사상은 불교가 좀 배워야 돼요.
지상 여기서 정토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예전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시절도 한 번씩 있었어요. 신라 때도 여기서 불국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상에 왕들이 막 불교에 꽂힌 경우는 내 나라를 그냥 불국토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가능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시대에 그냥 유행으로 지나가 버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뭐 폐단도 있었겠죠. 제대로 된 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불국토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는 기독교로부터 지상 정토에 대한 좀 그런 적극성을 배워야 되고요. 기독교는 불교로부터 윤회론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한판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한 생에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불교는 더 현실적이죠. 수많은 생을 거듭해서 우리 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한 판에 만렙까지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접속을 통해서 되겠죠. 어떻게 수많은 접속이 뭐예요? 수 없는 윤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윤회해서 또 접속해서 또 키우고 해서 여러분 위대한 황금 갑옷을 입은 위대한 캐릭터를 영적 캐릭터를 이 정토에 만드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토를 얘기해 드리는 거는 아미타 신앙과 오묘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묘하게 차이 나는 부분만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성공인데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될지는 저도 오늘 해봐야겠습니다. 자, 유마일 소설경 한번 볼까요? 소설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설하셨다. 유마일이 설하신 경전. 만약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유마경 강의 때.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 그럼 정토는요. 그 더러운 땅이라는 의미로 예토가 아닙니다. 뭐예요? 보신이 사는 과보로 얻은 공부의 과보로 얻은 청정한 보토를 말해요. 물론 이거 더러운 것도 사실은 과보의 작용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보토, 보신 그러면 원만보신, 청정한, 원만한 공부를 잘해서 키워낸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속사람에 해당돼요. 속사람. 약간 차이는 나는 단어지만 기독교 혹시 이제 아신 분들은 겉사람, 겉사람은 날로 패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영적 캐릭터를 키웠는지 아시겠죠? 속사람을 날로 키워갔다는 건요. 보신을 키워간 겁니다. 불교적으로. 보신을 계속 키워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을 키워갔대요. 그 영혼을 키워갔대요. 그게 불교적으로는 보신이. 그 보신이 사는 땅이 보토의 한 세트입니다. 보신이 어디 머물겠어요? 그 보신이 머무는 공간을 보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에 이런 그 영생의 몸, 그리고 이 그런 청정한 몸을 가지고 이 지상천국, 지상정토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세트이기 때문에 무량수경에서도 극락정토에 들어가려면 몸도 어떤 몸이어야 돼요? 황금빛 몸이어야 되고 몸이 다이아처럼 금강신이어야 돼요. 영원 불멸의 영생의 몸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명도 영원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기독교랑 지금 극락정토 사상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문명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표현되는 방식, 방편을 쓰는 건 달라요. 그 각 문명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유대교는 윤회론이 없어요. 윤회론을 부정한 채로, 배제한 채로 설명에 들어가면 기독교식 천국론이 나오고요. 윤회론을 인정하고 설명 들어가면 불교식 정토론이 나옵니다. 서로 장점은 취하자. 왜? 본질이 같으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한 몸이 공간적으로 영원한 정토에 살아야 한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게 똑같은 관념이라고. 양쪽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 없어지는 몸 말고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를 하려면 이게 나비 애벌레 같은 거예요. 우화 등선을 해야죠. 거듭나야죠. 그래서 이 몸을 허물벗고 진짜 내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금강신, 다이아 같은 영원한 몸. 기독교에서 그런 부활체, 영원한 부활체. 썩지 않는 영적인 몸을 얻어서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지금 이 세계는 더러운 사바세계고 더럽지 않고 청정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게 기독교랑 극락정토 사상이 똑같이 취하고 있는 관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불교, 기독교 누구 한쪽 뭐 편들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명한 정보를 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충돌시켜가지고 여러분 자명한 정보를 캐셔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떤 세계로 가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도 부처님이 더 세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아니야, 예수님이 더 셀 거야. 누가 더 만렙일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본질은 두 개를 충돌시켰더니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시간적으로 영원한 몸이 공간적으로 영원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인류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그걸 찾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살이 만약에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러니까 이거 한 세트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세요? 보세요. 한 세트니까 보토를 얻고 싶으면, 자, 내가 청정한 땅에 살고 싶으면, 근데 청정한 땅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요, 그것도. 그것도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내 영혼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거든요. 내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불국토를 우린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 태양이 아무리 떠 있어도 내가 눈 감고 있는 한에는 태양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정토에 살아도 내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 나만 예토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정토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니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이게 보신과 보토는 한 세트니 자신이 성취한 영적 캐릭터인 보신의 수준에 맞게 보토인 정토에 우린 나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 세 가지 정정치, 세 가지 무생법인은요. 요거는 또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거기 보현 행원품을 나아가 볼게요. 그 세 가지 정정치, 세 가지 무생법인도 지난 시간에 유마경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근데 오늘 읽어갈 경전에서 이런 그 정보가 필요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같이 읽어보려고요. 일단 본문 읽어볼게요. 보현 행원품이 40권 화엄경에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이라는 건데 40권 화엄경의 일부분인데 한 품인데 워낙 이 경이 좋아서 따로 분리해서 보현 행원품이라고 별책으로 별행본으로 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보현 행원품 잘 아시죠? 불교분들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사실은 54선지식이에요. 한 번에 두 명 만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만날 때, 만나서 도를 찾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보현보살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건 선제동자가 받은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가 있냐면요. 그 극락 정토 사상이 화엄경 사상에 대해서도 큰소리 치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화엄경이 아미타 신앙과 연결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화엄정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존불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비로자나불이 주존불인데 아미타불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라 때 의상대사부터 그런 아주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공부했어요. 화엄 사상과 아미타 신앙을.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화엄경에, 그러니까 결론 아니에요. 선제동자한테 가르침을 보현보살이 줄 때 마지막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 열애가 사는 극락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화엄정에서는 아미타불을 그냥 부처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팔대보살을 두릅니다. 팔대보살을 거느린 아미타불은요 비로자나불의 현신으로 봐요.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기독교에서 성부에 해당됩니다. 아미타불은 누구에 해당되겠어요? 성자요. 비로자나라는 게 뭐죠? 빛이요. 태양. 태양이라고 해서 데일열애라고 그래요. 이분을. 비로자나불을 데일열애. 큰 태양, 부처님. 아미타불의 뜻이 뭐죠?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이거는 이제 아미타 유스 그러면 수명입니다. 예, 수명, 영원한 수명. 아미타 파 그러면, 그냥 아미타불 그러면 두 이름을 같이 겸해서 쓰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과 생명, 수명은 생명이죠. 빛과 생명의 부처예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죠. 빛과 생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똑같죠. 그리고 팔방으로 모시는 부처 수준이 누구냐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저만 넘겨봐도 돼요. 5페이지에 아미타불을 모시는 8대보살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는 보살 다 있어요.
문수보현, 원래 이분 석가 모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미탑을 모십니다. 이제 이 화엄정 신앙에서는 문수보현, 그 다음에 관세음 태세지, 이분들은 원래 아미탑 모시는 분들이고, 지장미륵, 마지막 금강장 체계장. 자, 위에는 좀 아시고 밑에 두 명은 좀 낯설죠. 금강장 보살은 십지경을 설하신 분입니다.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내는 화엄경을 설한 분이에요. 금강장 보살이. 재계장 보살은 제거한다. 뭐를? 덮개를. 덮개나 장애를 다 제거해버리는 보살이란. 그래서 이 금강장이란 보살이나 이런 분들은요. 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느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여덟 보살을 거느리고 있는 아미타불 그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미타불과 팔대보살 치면요. 현재 남아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덟 보살에 둘러싸인 아미타불. 이럴 때 아미타불은요, 달라요. 비로자나불의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현신이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성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로자나불은 오늘 게임으로 시작했으니까 게임으로 갈게요. 게임 관리자예요. 게임 밖에 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런 얘기는 예전에 화엄경 때도 다 드렸어요, 사실은. 아미타불은요, 말렙이에요. 십지보살. 화엄경에서 십지보살. 말렙이라 이분은 뭔가 이렇게 최종 마스터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게임 관리자를 아미타불이 대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성부가 원래 우주를 창조한 분인데 예수님이 성부를 대행해요. 지금 현재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예요. 왜? 성부는 영이시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은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은 그냥 법신이세요. 자,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은 법신이에요. 그럼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주 안에서 통치하는 분은 누구예요? 시공 안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통치하는 분은 보신이에요. 그래서 보신 중에 제일 대표자는 아미타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랑 무섭게 똑같지 않으세요? 와, 기독교랑 불교랑 똑같구나, 이거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둘이 똑같으면 웬만하면 진리겠구나를 알자는 거죠. 진리를 알아는 애가 중요하지. 와, 불교랑 기독교랑 똑같대. 뭐, 여러분 삶에 뭐가 도움이 돼요? 똑같다고 해서. 와, 둘이 똑같대. 그래.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아이고, 오늘 귀한 거 알았구나. 그러고 말겠죠, 서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웬만하면 진리 아니야, 이거죠. 그럼 우주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아니야? 여기를 알아내야 여러분이 뿌듯해 하실 만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지금 무량수경에서부터 묘사된 아미타불은요, 뭔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화엄정까지 오면 레벨업이 막 그 레벨업이 된다고 하긴 그렇고, 뭐랄까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분이 게임의 관리자급.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극락정토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로 일통시킨 존재가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생소할 겁니다. 불교에서 뭐냐면 서방 아미타불, 일반적으로는요, 서쪽에 아미타불, 동쪽에 아촉불, 북쪽에 누구 해서 가운데 비로자나불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름 여러 불국토를, 불국토가 우주에 많아요, 지금. 무량수경에만 해도 시방세계 상하 좌우 팔방, 팔방에 상하에서 십방인데 온 우주의 불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처님 계신 땅이. 그런데 그중에 서쪽에 있는 불국토예요. 아미타 불국토는. 그거를 여러 불국토를 통합해 보려는 시도로 밀교 개통해서 한 게 이거예요.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한 오방 사상. 진각종 같은 데는 지금 이 오방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하죠. 그런데 무량수경부터 꼼꼼히 읽으면서 화엄종까지 나아가면 약간 다른 식의 회통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불국토를 모두 다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현신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입장이라면 요거는 아미타불로 인한 일통사상이에요. 그게 무량수경에는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캐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있고, 그게 일부 캐진 모습이 화엄종에서 저렇게 아미타불에 팔대보살을 붙여주는 형식이에요. 자, 읽으면서 또 추적에 들어가 볼게요.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역사 스페셜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합친 아미타불이 알고 싶다.
충격, 아미타불의 실체, 뭐 이런 거, 이런 방송 한번 보면 재밌겠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한번 파헤쳐 볼게요. 보현 행원품이면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이 화엄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선제동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최후의 찰나에 육군이 모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법계에서 여러분이 늘 쓰고 살던 안이비설 신의가 일시적으로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접속해 있는 상황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육군이 다 무너진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지 육군 자체는 다른 형식으로 미세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니까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지금 이 세상과는 그럼 접속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체의 친척과 권속과 모두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권속이라는 게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과 다 헤어져야 돼요. 일체의 위력과 권세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뭐였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놓은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갈 때 뭐만 갖고 가겠어요? 보신만 갖고 가요. 여러분이 키워놓은 그 레벨, 일정 레벨을 갖춘 영혼만 가져가요. 좀 더한 분들은 이제 그 뭐죠, 밀교 수행하신 분들 100까지 가져가요. 일반적으로 혼 아니면 이제 더 수행이 깊으신 레벨업이 되신 분들은 그 천국의 통치권 얻었다 하는 분들은 이제 100까지 가져가요. 갖고 간단 말이에요. 갈 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상황을 상정한 건 아니고 일반인이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가는데 오직 열 가지 서원의 왕은 떠나지 않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서 한 찰나의 극락으로 인도해 버릴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보현 행원품이잖아요. 보현보살의 행, 실천과 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소망. 보현보살이 뭘 소망했고 뭘 실천했는가에 대해 나온 게 보현 행원품입니다. 거기에 열 가지 소망, 서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5페이지에 있는데 안 넘기셔도 돼요. 넘기셔도 되고 읽어드릴게요. 그 보현 행원의 열 가지 서원. 첫째, 모든 부처님께 경배하겠다. 보현보살은 이 서원을 세웠어요. 나는 이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 경배하겠다.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께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부처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승불교에 오면 이 부처님이라는 건요. 자, 중생 중에서는 아미타불 같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중생성 있는 분이 있고요. 중생성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비로자나불.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는 비로자나불을 즉 여러분의 참나도 부처님이에요. 참나한테도 경배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으신 중생들 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한테도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 찬탄하기. 사실 그 부처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 보살도를 걷는 사람이면 당연히 먹어야 할 이제 소망입니다. 세 번째, 모든 부처님 널리 공양하기. 부처님들한테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바치는 거고요. 네 번째, 자신의 업장 참회하기.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늘 깨워서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부처님 경배하고 계세요? 빨리 참나 접속하세요. 별게 아니라 참나 접속하시는 게 경배입니다. 모든 걸 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공양입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부처님한테 다 맡기세요. 그게 공양입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덕입니다 하는 게 찬탄입니다. 부처님 덕에 내가 오늘 하루 생각, 감정, 오감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비로자나불이어야 돼요. 그 비로자나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으신 중생들인 다른 부처님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부에 감사하게 되고 성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참나를 통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경배 찬탄 이게 견성 안 하고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고 참나를 만나면서 해야 이게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게 됩니다. 다 바람일들이 돼버려요. 깨어서 경배 찬탄 공양, 깨어서 내 업장 참회하기. 이것도 참나 안에서 깨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참회의 달인이 돼요. 참회 완전 잘합니다. 또 하고 또 참회하고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분들은 막 고해성사하고 또 하고 고해성사하고 이게 일상이 되죠. 나아지는 게 없고. 참회도 일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뼈저린 참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깨어있는 어떤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남의 공덕 함께 기뻐하기. 이게 좀 힘들죠.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기가 좀 힘들어요. 남 레벨업을 즐겨, 이거 기뻐해 줘야 돼요. 남이 레벨업 했다 그러면 기뻐해 줄 수는 있죠. 잠이 안 오겠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 사람들도 다 가식이겠죠. 서로 좋으려면 나부터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줄 겁니다. 부처님 설법 청하기. 항상 진리 듣기를, 부처님 제발 이 땅에서 더 많은 진리, 참나에 대한 더 많은 진리를 중생들한테 베풀어 주세요 하고 늘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하기. 이때는 중생으로 오신 부처님,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님들이 이 땅에 우리 중생들과 함께 오래 있어주기를 청하는 거죠. 늘 부처님 따라 배우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좀 이상하죠. 막 시골 마을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더니 아무도 배우러 안 와요. 학교에.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했으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하는 그 말씀, 전해주신 진리 열심히 따라서 해야죠. 그리고 이 아홉 번째가 보살도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순 중생, 항상 중생들의 입장에 순응하기. 중생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생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오라도 중생들이 아직 못 받아들이겠다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 우리 아이 준우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준우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중생의 입장에 순응하기가 보살도의 제일 핵심입니다. 유교 선비들도 늘 하는 말이에요. 수순인심이라고 사람 마음에 늘 따라 사람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 하고 나가면 안 돼요. 노자의 뭐라고 나오죠? 화강동진. 티끌 세상과 내 빛을 광도를 조절해가지고 티끌과 하나가 되라. 너무 밝으면 중생들이 못 받아들이면 적당히 어둡게 해가지고 만나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두루 모든 걸 회향하기. 내가 성취한 모든 거를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리고 그 포인트를, 그 공덕을 여러분 게임에서 여러분이 고렙이 돼도 어때야 돼요? 항상 아이템을 다른 게이머들과 나누는 마음. 이게 회향입니다. 내가 잘나 산거 아니야 하면서 나누고 또 부처님 덕이야 이 모든 거는 이게 항상 공을 회향하고 부처한테 회향하고 중생한테 회향하는 거. 자, 요 10가지 아미타불 이름을 열심히 외면하는 그런 극락정토 사상은 또 달라요. 하고는 지금 이 10가지 서원만 서원 중에 왕이래요. 요거를 보현보살의 서원인데 이걸 열심히 품고 실천하고 살았다면 죽으면 그러면 아까 서원 10가지만 봐도 어때요? 평소에 겁나 깨워서 게임을 즐기신 분이죠. 늘 극락에 접속해서 살아가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보신을 키우신 분은 그러니까 공부에 아주 초짜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뭐 아주 말렙은 아니지만 지금 공부의 기본 요령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극락종토 왕생하시려면 여러분 그 옆에 여기 세 가지 정정치 있죠. 정정치가 부처 되기로 확정된 양반들이거든요. 그 무리들의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한 건데 한번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주보살 돼야 됩니다. 일반적 불경에서는 일주보살이 되면 안주할 주자 쓰잖아요. 정토에 안정적으로 접속이 돼 버리신 분이에요. 즉이 얘기는 참나 안주, 참나에 안주해 버리신 분이에요. 일지보살은요, 그게 땅처럼 굳어진 경지죠. 이 머무름이 더 깊어져가지고 이분들은요, 육바라밀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냥 깨어있으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분은 깨어있으면 그냥 참나가 흘러요. 자, 그런데 요두 단계는 이해가 되죠. 왜 부처가 되기로 확정됐다고 하는지. 이게 이분들은 다 영생의 보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기독교적으로도 이 정도 공부하시면 천국 들어가기로 확정된 양반들입니다. 그게 정정치죠. 천국 확정, 이쪽은 거기 성불 확정, 이런 의미로 극락 확정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도와가지고, 아미타불이 중생을 워낙 도와주고 싶어서 그게 아미타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소망. 아미타불이 부처되기 전부터 품고 있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뭐냐면, 에고의 소망은 의미가 없죠. 본원이라고 하면 아미타불의 본래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참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모든 중생, 한 마리 양이라도, 어린 양이라도 다 구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일주일지가 아닌 레벨도 극락에 데려가겠다는 게 무량수경 사상이거든요. 그때 데려갈 때 상중하가 있어요. 그때 상중하가 있는데, 하급이 뭐냐면요, 발심만 하면 데려가겠다. 아미타불 한 번만 간절히 외도 데려가겠다. 이해되시죠? 아까 심지어 아미타불을 안 했는데도, 야, 극락 죽이겠는 걸 해도 데려가 버려요. 거의 막 차에, 봉고에 실어서 데려가 버려요. 어이, 극락 좋겠네 했다가 끌려가요. 그 정도로 다 데려가겠다는 그 방편이죠. 그 정도로 누구나 올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습만 다르지. 여러분, 누구나 게임 접속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게임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 아, 맛있다 할 때, 할말 잃었을 때 사실 접속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꼬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꼬시는 과정에서 발심만 해도 극락 간다. 중급은요, 해오. 참나를 체험만 해도 극락 간다. 그다음에 증오. 증오면 일주입니다. 일주 근처만 돼도 데려가겠다. 꼭 확실히 이 증오를 못 얻더라도 일주 근처만 돼도 데려가겠다. 해오. 참나 근처까지만 가도 데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자면 증오라는 거는 확실히 참나에 들어앉은 거죠. 그러니까 참나에 들어앉은 양반 일주 정도 되면은 가는 게 제일 확실한데, 아미타경,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가라는 그 정토 삼부경을 읽다 보면 느낌이, 특히 무량수경에 보면 확실히 증오라고는 안 하고 일단 증오 근처까지만 가면 데려가겠다는 게 있어요. 그 정도면 상급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미타불을 위해서 아미타불과 직접 만날 정도로 참나 각성이 이루어질 정도가 되면 데려가서 공부 마무리는 극락에서 시켜주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류하기 편하게 분류해 보면 일주 정도 데려가겠다. 저희 학당에서 1주면 1급 정도죠. 해오는요, 학당으로 치면 이제 7, 8급입니다. 데려가겠다. 학당에서 하면은 이제 신사가 발심 정도가 신사예요. 그쵸? 문사, 학사 정도가 지금 해오입니다. 학사만 돼도 데려가겠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아니, 학사가 어떻게 극락청투에 가겠어요? 왕생을 하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살아서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살아서 학사 정도면요, 틈틈이 참나에 접속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극락을 체험할 정도예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틈틈이 극락을 체험할 정도입니다, 사실. 일주가 되면 늘 참나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늘 참나를 체험한 분들은 돌아가신 뒤에 극락 가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극락 정토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분 아닙니까? 접속이 늘 안정적으로 되신 분이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면 육신은 죽어도 보시는 극락에 그대로 입성해도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아미타 신앙도 일주가 극락 가는 게 본식입니다. 근데 아래까지도 극락을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거기서 가르칠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실제 이런 분들은 극락 가면 연꽃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실제로는 대기 타야 돼요. 막. 몇 겁씩 대기 타야 돼요. 그냥 여기서 공부하신 게 낫죠. 그러니까 그 말은 데려가겠다는 의욕이 앞서신 거지, 막상 데려가서는 막 변두리에다 방치하고, 연꽃 안에 넣어놓고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잘 풀어보시면 뭐예요? 일단은 다갈수 있습니다 하고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꽃에서 뭐 몇백 겁 대기 뭐 이러면 이건 아니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다 방편이라고 보시고, 리얼 팩트는 뭐겠어요? 지금 내가 깨어서 천국에 접속한 정도로 우린 접속하는 거예요. 지금 극락 체험하셨죠? 그러니까 발심만 해도 사실은 학당에서 신사면 접속, 발심부터는 접속 가능하다니까요. 참나 접속 되시는 분들만 해도 우리가 막 신사 막 자격증 드리면서, 아유, 극락에 다 오신 거예요,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막상 가면, 뭐 오라고 해놓고 가면 연꽃에다 넣어놓고 대기 태우고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무량수경을 재밌게 읽어내면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거품을 빼고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말들을 빼고 읽으면, 정확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정토에 바로 들어가는 게 본식입니다. 그게 유마경에 나온 그게 본식이고, 극락정토 신앙은 많이 부풀려져 있고, 기독교적 천국론과 유사하게 전개되면서도 누구나
다 들어가게 하겠다는데 아주 되게 영업 전략이 그런 건지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경전이에요. 근데 기독교식이 냉정하죠. 기독교식은요, 성령 받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접속되고, 그렇죠?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야 천국의 시민권 나오고, 하나님의 뜻 이해해야 영주권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사랑도 실천하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 실천해야 시민권 나오고, 부활체 영생의 몸을 얻어야 통치권이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불교도 그게 다 있어요. 왜냐? 일주보살에 참나에 들어앉아요. 그래서 일주보살 때 이미 열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엄경에서. 일지가 되면은 제대로 열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또 이지가 되면요, 그때 가면 이지 가야 제대로 몸까지 갖춰진다고 합니다. 요 이론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제 화엄경 보시면 다 써놨어요. 제 화엄경에 이지 쪽 가보서 보세요. 금강신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원래 금강신이 이지나 돼야 생기는 거를 극락에서는 극락 가면 그냥 쏴줄게, 막 만렙이 아이템 주겠다는데 여러분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너 원래 네 힘으로는 못 얻는데 내가 쏴줄게. 만렙이 막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근데 막상 갔더니 옷안 주고 옷 얻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막 이런다는 거지. 용호 비결 주고. 이 매뉴얼대로 해라. 지금 여러분 제가 옷 싸드린 거예요. 용호 비결 써드렸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옷까지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광고는 옷을 마치 줄 것처럼 써 있다고요. 금강신 입혀드립니다. 갔더니 입혀주세요 하니까 우리는 법보시를 잘합니다 해가지고 법을 가르쳐주세요. 저쪽 가서 괴물을 어떻게 잡으면 레벨업 된다. 이게 게임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가르쳐주겠다는 거지 막 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윤회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 윤회를 통해서 법을 가르쳐줘서 내가 게임을 통해서 스스로 얻게 도와주시겠구나, 성자들이. 그런데 유대교는 윤회론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한판 승부니까 한 번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쏴주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요, 내가 해볼 거예요. 법만 가르쳐주시면 돼요. 근데 극락정토 사상이 기독교와 불교 좀 중간쯤이에요. 뭔가 아미타불이 쏴준다는 개념이, 아미타불이 쏴준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거품은 걷고 보시자. 이해되시죠? 기독교에서도 걷어내야 돼요. 그거는 유대교인들의 예전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걷어내세요. 불교는요, 기독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좀 걷어내세요. 불교나 힌두교 영향이 있습니다. 좀 걷어내시고 보시면 아주 더 리얼한 그 구도기가 나와요. 실제 아미타불도 누가 이렇게 쏴주신 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은 자기가 고생해서 성취한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열 가지 서원의 왕을 열심히 만약에, 그러니까 보현 행원을 품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언제나 앞길을 인도해서 그 서원이요, 한 찰나의 극락에 왕생하게 해줘요. 그런데 극락세계에 이르면 누가 있어요? 화엄경에서 아미타불이 나온다니까요. 비로자나불이 교주로 등장하는 화엄경에서 석가모니불이 말씀을 시작했지만 비로자나불이 제일 교주신데 그 화엄경에서는 마무리에 가서는 아미타불로 끝나는 거예요. 아미타불 세계로 가래요. 극락 세계에 이르러서는 곧 아미타불이 있고요. 문수보현, 석가모니 모시는 분들 같았는데 아미타불과 함께 있어요. 문수보현, 관음, 미륵 등이 다 석가불 모시던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법화경에서는 관세음이 또 석가모니불과 관련지어서 나오는데 지금 다 아미타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뵐 거래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요, 색깔과 형상이 단정하고 장엄하여 공덕을 구족하여 함께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거기 껴서 앉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연꼬치에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정토 신앙이 다 나옵니다. 연꼬치에 딱 태어나는데 부처님이 수기를 해줘요, 아미타불이. 수기라는 건요, 너는 부처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불의 보증. 성불 보증 받으니까 이분들은 정정치죠. 확실한 정정치죠. 그래서 신기하게 기독교에도 성령이 영생을 보증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인을 쳐서 영생을 보증해준다. 그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걸 바, 이제 받음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화엄경에서는 수기를 받은 뒤에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겁을 지나도록, 이거는 세지 말하는 거예요. 백천만억 고바고 계시면 안 돼요.
나유타 들어가면 일단 세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세건 더 긴 시간일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유타곱을 지나도록 두루 시방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다니면서 다 윤회를 해버려요. 이분은 극락가서 아미타불한테 숙의받고 나서 화엄경에서는요 윤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본법이라는 겁니다. 무량수경 쪽이 방편이고 아시겠죠? 극락가서 아미타불 만나서 지금 자 열심히 천상 지상 정토 게임 지상 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열 가지 서원을 품고 자기 보신을 닦아온 사람은 죽은 뒤에 당연히 정토에 가서 부처님 뵙고 수기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성불하기로 확정됐어 라는 말도 듣지만 실제 성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극락에 머물지 않아요. 무수한 세월을 돌아다녀요.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태어나서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 중생의 마음에 순응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니 유대인들은 윤회론이 없어요. 거기 맞춰서 순응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처님은요. 인도 왔더니 이 친구들이 다 우주를 떠나겠대요. 윤회를 멈춰야 된대요. 인도인들이. 그래 그러면 윤회 떠나는 법 가르쳐주마 하면서 사실은 정토로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은 인류는 이 지상 정토 지상 천국 게임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겁니다. 제대로 즐겨보려고. 많은 성현들은 예전에 오셔서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게임으로 치면 길드라 그래요. 모임. 다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각자대로 이 게임을 즐기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모든 성자들. 불국토가 뭔지 아세요? 시방에 엄청난 불국토가 있다. 수많은 길드가 있다는 게 우주에. 아시겠네요? 게임을. 길드. 그럼 길드는 길원들이 있죠. 구성원. 그 길드 마스터가 있죠. 길마 막 이렇게 부르는.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만 길마들이 다 성자 막 보살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죠. 허접한 길드 있거든요. 레벨도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길드 만들고 멋모르는 애들이 거기 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지금 이 지구에도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깨어서 하는 정토 게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상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길드들이 있죠. 뭔가 사이비 길드들 거기 들어갔다가 패가망신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성자들 또 오셔서 사실은 지구 역사상 수많은 길드들을 만든 거예요. 원래 길드가 서양에서 동업자 협동조합이잖아요. 석공 길드, 무슨 길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길드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게임에 접속시킨 거예요. 누구 부처님 이름으로 자기 무슨 길드 소속이라는 거 밝히고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홍익 길드에 들어오신 거예요? 게임할 때 홍익 길드가 앞에 붙을 겁니다. 홍익 길드. 신사 뭐 레벨 몇 뭐 수많은 불국토가 경전에 등장하는 거를 자 놀라운 겁니다. 그 밀교계통만 해도 이 불국토들을 통합해 보려는 시도를 수평적 통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량수경이나 화엄종에서는 아미타 정토를 가지고 모든 불국토를 통합해 버린 거예요. 모든 불국토는 사실은 석가모니 불국토마저도 하나의 길드인 거예요. 최종 마스터, 최고의 길드 마스터들의 마스터가 있는 거예요. 상위의 길드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극락정토라는 거는 우주를 사실은 북극성 같은 거예요. 우주를 다스려버리는 정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무량수경에 수많은 불국토에서 정정치 일주보살 이상이 된 자들은 다 극락정토 가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국토는 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위상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각자 불국토에서 각자 해결할 일이지 왜 각 불국토에서 일주 이상이 되면 다 극락에 가서 태어나요. 그러면 그 길드들은 레벨이 지금 다 일주 이하들 아닐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길드들에서 고레벨들이 나와도 일주 이상은 다 정토에 태어난다는 건 정토는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극락 정토가 모든 불국토의 상위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불국토를 포괄하는 해통시킨. 그러니까 각 불국토가 하나하나의 법계라면 하나하나의 법계죠. 보세요. 기독교도 지금 하나의 불국토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유교는 유교의 세계관 속에서 게임을 즐기고 접속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의 세계관 속에서 접속해요. 그걸 하나로 회통해버린 게 극락정토라는 기독교에서는 저게 기독교도 하나의 길드면서도 예수님이 이걸 통치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무시해가 아니라 불교 모든 게 하나의 길드이면서
하나를 회통해버린 존재가 있다라는 걸 무량수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서방에 있는 단순한 정토라고 해놓고 왜 화엄경도 그리 가라 그러고 석가모니도 그리 가라고 무량수경에서는 석가모니가 아난한테 그리 가라 그러고 다 그리 가라고 모든 불국토가 정정치들은 다 극락에 보낸다고 돼 있어요. 경전에. 그럼 이상하잖아요. 다른 불국토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요즘 게임식으로 차라리 이해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 위대한 보살들은 다 아미타불 옆에 가 있고 이 아미타불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종에서 비로자나불의 현신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부처님들과 좀 다른 위상으로 줘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량수경 얘기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시방불국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성자들의 불국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석가모니 불국토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석가모니 불국토는요 사바세계에 있습니다. 좋은 세계 있지 않아요? 예토 중에 사바세계에 있어요. 석가모니 불국토는. 우리 유마경에서 다뤘죠? 왜 다른 불국토는 정토를 가지고 불국토라고 하니까 다른 불국토는 거기 마음이 청정해짐으로 청정한 세계라는데 불국토들이 왜 석가모니 불국토는 이렇게 더럽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질문을. 네가 네 마음이 더러워서다 막 해서 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불국토는 그때 인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불국토인 거예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사바세계가 석가모니의 불국토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불국토는 예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국토에서 공부를 시켜서 일주보살 이상이 되면 어디에 접속될까요? 극락정토예요. 지금 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량수경에서 다뤄지는 아미타불의 위상은 다르다고요.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처럼 다른 우주에서 그렇게 도를 펴서 일주 이상이 된 사람들은 정정치가 된 사람들은 다 아미타 정토에 접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가 다스리는 불국토가 가장 큰 판인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수많은 길드들이 존재하듯이 막 성주들이죠. 성주들이 있듯이 막 리니지 게임하면 막 성주들이 있고 밖에서 보면 막 추리닝 입고 다녀도 안에서는 리니지에서는 성주고 이러듯이 여러분도 지금 저 보시면 뭐 별거 없지만 막 어마어마 황금 갑옷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신의 세계에서는. 보토에서는 막 성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게임으로 이해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때 유마경에서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석가모니 불국토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한번 황금 갑옷 보여주신 거죠. 쫙 보여주니까 아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안에는 보토가 있구나라고 한 건데 이 모든 보토들을 극락정토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량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무량수경에서 한 작업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심지어 화엄경에서도 왜 화엄경을 가지고 선재동자가 화엄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결론이 아미타 부처한테 가는 거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서방 정토에 우리가 왜 가야 되냐고요. 더 가까운 정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의문을 내보셔야 됩니다. 한 단락만 읽고 쉴게요. 죄송한데 이야기가 여기서 끊어지면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자 성불을 하기 위해서도 극락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게 제가 주장하는 칠도 윤회론의 증거예요. 칠도 윤회라고 제가 지금 최초로 주장했는데 육도 윤회 밖에 칠도가 있다. 자 보세요. 육도를 윤회하는데 여러분 육도 윤회하는 중에 우리가 극락정토에 태어났다가 다시 윤회할 수 있다는 게 제 칠도 윤회론입니다. 지금 이게 보현 행원품이 전형적이지 않나요? 육도를 윤회하는데 극락에 가서 태어나서 아미타불하고 같이 만나서 도담까지 나눠놓고 다시 육도 윤회계로 뛰어들어서 도를 닦는다. 그럼 돌아가실 때마다 다시 어디로 와 있겠어요? 극락정토에 접속했다가 다시 또 자기가 갈 곳으로 가서 또 태어나서 도를 닦았겠죠. 중생을 도울 곳을. 그러면서 도를 닦다 보면 보니 오래지 않아서 보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굴복시키고 이게 석가모니가 성불할 때의 모습입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마군을 굴복시키고 정각을 얻을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부처님 같은 성불한 부처님이 될 건데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부처가 되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대승은 달라요. 성불하고 나서 뭘 해요? 신묘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능히 부처님 세계의 극히 미세한 티끌의 수처럼 많은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근기에 따라 교화하고 성숙시켰으며
미래의 거부 바다가 다 하도록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성숙시켰으면은 아니고 교화하여 성숙시키며로 갈게요. 미래의 겁의 바다가 다 하도록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고 뭐를 해요? 성불했는데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지 않아요. 석가모니처럼 영원히 우주를 돌면서 중생 구제 사업을 합니다.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거다. 이게 홍익 중생입니다. 홍익 중생이 목표인 거예요. 모든 공부의 목표가 육바라밀 하고 다니면서 우주에서 중생 도와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냥 열반이 목표가 아니라 이게 대승입니다. 열반이 목표다 소승, 홍익 인간이 목표다, 홍익 중생이 목표다 대승. 우리 민족은요 홍익 인간을 국시로 건국 이념으로 하고 나라를 세운 민족이에요. DNA에 대승 DNA가 박혀 있습니다. 대승 얘기를 들어야 기쁘실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자 하면 뭔가 이렇게 쓸쓸하시고 내가 에고가 아직 미련이 많아서 그런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승 종자라서 그래요. 소승 종자들은 열반 얘기만 해도 가슴 뛰고 빨리 집 뛰쳐 나옵니다. 애초에 내가 이 가족들 마음에 안 들었어 하면서 바로 나가실 거고, 대승 종자들은 껴안고 녹여가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홍익 인간을 구현하려고. 아시겠죠? 지금 보현 행원품에 묘사된 이 대승의 보살, 한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은요, 극락을 가더라도 윤회를 하는 거고, 부처가 되더라도 사실은 윤회를 하면서 중생 구제 사업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보현 행원품의 이 얘기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계신 극락정토에 대한 묘사입니다. 10분 쉬고요. 한번 아미타불과 관세음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